네, 간밤에서도 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기다려온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요, 인텔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더불어서 오늘 미국에서는 6월에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들까지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엔비디아가 AI 개발자 미드업 온라인으로 개최를 합니다.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도입한 국내 IT 기업들이 개발자 미드업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에 버라이즌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5G 쪽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횡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AT&T도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이 5G 관련 업종 흐름까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유럽에서는 ECB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더불어서 한국에서도 오늘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현대차, 기아, 네이버, 그리고 포스코케미컬, LG 생활건강까지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데 특징적인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